다운스윙 때 굉장히 이제 과도하게 힘을 쓰려고 하다 보면 팔이 확 들어와서 때린다든가 아니면은 이 손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밀려 맞는 볼도. 네, 안녕하세요. 유영수 프로입니다. 자, 누구나 골프 TV에서는 비거리에 특화된 특히 그 지면 활용을 함으로써 비거리를 최대치를 이제 끌어올리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비거리를 멀리 치지만 내가 정확성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정확하게도 좀 일관성 있게 쳐야 되는데 이 정확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타이밍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팩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그 타이밍이 안 좋으신 분들이 좀 보시면 굉장히 좋은 영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왜 타이밍이 잘 안 잡히는지 그 다음에 원인을 좀 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멀리 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일단은 어떤 큰 힘, 에너지를 발생시켜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클럽을 스피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탑에서 가서 뭐 빨리 채를 던지고 뭐 하고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레슨도 많잖아요. 이제 클럽 스피드를 올리기 위해서 이제 위에서부터 이제 빠르게 뭐 던져라, 풀어야 된다, 던지고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은데 이렇게 하는 건 사실상 타이밍도 잘 안 맞고 그 다음에 효율적인 힘 전달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힘의 전달은 이 무거운 쪽에서 가벼운 쪽으로 가야지만이 내 무게, 질량도 실리고 그 다음에 몸을 회전시키는 데 있어서도 회전 가속도도 더 붙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을 완벽하게 더 잡으려고 하면은 어떤 이 손에서의 느낌, 이 빨리, 여기서 빨리 던지고 늦게 던지고 끌고 와서 던지고 이런 감각적인 게 아니고 내 몸을 씀으로써 이 타이밍을 잡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그 가장 정확한 타이밍을 만들어 내려면 이 백스윙 시작해서 이 전환하는 구간에서 이 팔과 클럽의 약간의 무중력 타이밍, 무중력 느낌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이 굉장히 그 정확한 임팩트 타이밍을 잡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로 설명을 드리면서 아, 이 무중력 느낌이라는 게 어떤 걸까라는 그 궁금증이 많이 생기실 텐데요. 그 이렇게 우리가 바이킹을 타면 이렇게 쭉 올라갈 때 바이킹 배가 뚝 떨어질 때 내 몸은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 들실 거예요. 약간의 팔의 느낌이 몸은 가라앉지만 팔은 내 그 위에서 떠 있다라는 느낌. 팔이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몸이 살짝 가라앉을 때 이 전환을 하면서 가라앉을 때 공중에 조금 떠 있다라는 이런 느낌. 이게 이제 무중력 느낌인데 제가 이 캐틀벨을 좀 또 갖고 나왔는데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좀 안으로 잡고 항상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백스윙 이렇게 왔다 갔다 오른발 왼발 밟고 오고 밟고 가고 밟고 오고 이렇게 뒤꿈치를 가는 방향 쪽에 살짝 들었다 디디면서 가시면 훨씬 더 느낌이 많이 와요. 그래서 지금 왼쪽으로 보냈다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요때가 지금 캐틀벨이 올라갔다가 중력에서 떨어지기 직전에 올라가고 떨어지기 직전에 왼발 쪽으로 툭 가라앉으면 이때가 이 팔과 클럽의 무중력 느낌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뭐 이렇게 캐틀벨이 아니더라도 좀 무거운 걸 들고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시면서 하나 둘 스윙 쭉 요 순간 둘 셋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직접 해보시면 굉장히 이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러면 탑에서 백스윙 올라가면서 전환하면서의 이게 팔에 굉장히 힘이 빠지고 그 다음에 클럽에 무중력이 생기면서 몸에서의 이 지면을 밟고 그 다음에 힘차게 찰 수 있는 타이밍이 생깁니다. 네, 이렇게 캐틀벨을 갖고 아니면 무거운 거나 아니면 클럽 두 개를 들고 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여튼간 무게가 있으면 괜찮으니까 그렇게 연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클럽을 쥐고 똑같이 둘 스윙 스윙 이렇게 자 둘 스윙 이때 이렇게 무중력이 생겨야 우리가 다운스윙을 전환할 때 그 몸이 좀 가벼워지면서 순간적으로 몸무게 줄이면서 이제 지면을 힘차게 차고 올라갈 때의 그 타이밍이 생깁니다. 이런 요소들이 잘 안 되면 이제 다운스윙 때 굉장히 이제 과도하게 힘을 쓰려고 하다 보면 타이밍이 굉장히 손에서의 일찍 전달되면서 팔이 확 들어와서 때린다든가 아니면은
이 손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밀려 맞는 볼도 굉장히 이제 잘 나오게 되겠죠. 제가 오늘 그 레슨한 이 캐틀벨을 갖고서 이 연습을 좀 해보시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클럽을 치면서도 그런 느낌하고 똑같이 만들어낼 수가 있으세요. 스윙, 스윙. 자, 요 시점 다시 한번. 하나, 둘, 요 시점이죠. 자, 무중력 가볍게, 무게를 가볍게 만들고 그 다음에 몸 쓰면서 타이밍. 자, 가서 둘, 셋. 예, 이런 느낌이죠. 이 골프 스윙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뭐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 손에서의 어떤 타이밍을 자꾸 먼저 잡으려고 하시면 큰 힘도 못 만들어 낼 뿐더러 타이밍이 계속 일정치가 않아요. 손을 빨리 썼다 늦게 썼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에서의 이 무중력을 느끼고 몸에서의 힘이 생기면서 이 클럽 쪽으로 전달 뭐 던진다 뭐 이런 것들도 얘기도 많은데 그런 거랑 흡사하니까 그냥 자신 있게 밟고 차시면서 클럽 쪽에 힘을 내가 그냥 보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다시 한번. 네. 이 백스윙에서의 이 무중력만 잘 느껴놓으시면 이제 다운스윙을 내가 몸이 가볍게 전환을 만들어내면서 이 몸에서의 힘을 만들어낼 때 클럽 쪽에 이제 정확한 타이밍이 들어가는 게 자연스럽게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뭐 내가 어느 시점에서 클럽에 던지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이 몸에서부터의 힘이 생겼을 때 이제 몸을 힘을 쓰면서 이제 클럽 쪽에 에너지 전달하는 것만 좀 잘 느끼시면 굉장히 좋은 타이밍을 만들어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오늘 준비한 레슨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좀 궁금한 점이 있거나 좀 설명이 좀 미흡하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좀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